네, 안녕하세요. 이규현 아코디언입니다. 오늘은 이제 통챔버 아코디언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꼭 이제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찍는데요. 이번 겨울에 이제 몇대 아코디언을 수리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통챔버 아코디언에 관련된 거예요. 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온 작업들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악기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들을 좀 미리 예방하고자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통챔버 가지고 계신 분은 꼭 보시길 바래요. 일반 아코디언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이거는 뭐 중국산 아코디언, 이제 그 건반부인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쇠 막대가 하나가 나와 있죠. 근데 통챔버 아코디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와 있어요. 보통 이제 아코디언 같은 경우는 리드 밸브가 이런 쇠 막대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건반을 누르면 이게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하는 방식으로 바람을 막아주게 됩니다. 열었다가 닫았다 하는 거죠. 근데 통챔버 아코디언 같은 경우는 이게 두 개예요. 밸브가 위에 하나 있고 이제 위에 하나 있고 안쪽에 하나 있고.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리면 네, 이런 식으로 밑에 이제 리드 밸브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 위쪽에도 지금 리드 밸브가 원래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건반을 열게 되면 이제 두 개가 동시에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날씨가 이제 건조하게 되면 이 안에 빨간색 보이시나요? 이 빨간색 이 부분들이 펠트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이 펠트가 건조해서 가라앉게 돼요. 가라앉거나, 아니면은 이게 뭐좀 바스러지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빼가지고 그냥 갈면 간단한 문제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톤챔버는 이 리드 밸브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 밑에 만약에 리드 밸브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얘가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되면, 거의 뭐 0, 뭐 1mm도 안 돼서 조금만 움직이게 되면 건반을 누르지도 않았는데 바람통이 슝슝슝 뭐 또는 좀 내가 평소에 연주하던 바람통의 압력보다 바람통 압력이 굉장히 부족한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교환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이제 여기를 교환하고 그냥 떼고 이런 건 간단하지만 이거를 다시 맞춰가지고 높낮이를 조절해주고 위랑 아래쪽 이런 거를 맞춰주는 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거의 수리비가 가장 많이 나오는 작업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사실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악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은 뭐 진짜 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뭐 한쪽만 위쪽만 문제가 된다 이러면 80만 원 정도 견적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 금액을 받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방하는 방법은 악기를 너무 건조하게 보관하지 않는 거예요. 가습기를 꼭 구매하셔가지고 이제 건조한 겨울철에는 너무 과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작은 방에서 히터를 계속 트시고 너무 따뜻한 곳에서 온풍기를 계속 트시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 상당히 그런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로 연락을 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악기의 습도와 온도를 잘 조절해 주셔서 이런 큰 작업 수리를 해야 되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습도 같은 경우는 40%에서 60%가 적당하고요. 온도는 15도에서 한 28도 정도 사이가 적당해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